저희가 지난주에 누리호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진짜 만드신다고요? 네네. 누리호 같은 이제 우주발사체이긴 한데요. 그런데 크기가 많이 작아요. 얼마나 작아요?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47.2m 정도라 아파트로 치면 한 15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 로켓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한 5분의 1 정도인 8.5m밖에 안 되고 무게도 자동차 무게 정도인 1.8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사진들 있구나. 우와, 진짜 작다. 그러게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여기 로켓에 뭘 실을 수 있나요? 지금은 이제 작은 인공위성들을 싣기 위해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작은 네. 인공위성. 그런데 이렇게 작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비교할 수 있는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톤 무게의 인공위성을 이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50k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 한 명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되고 사이즈도 되게 작은 인공위성을 보낼 수 있는 로켓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큰 인공위성일수록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작은 인공위성에도 되게 많은 기능을 넣을 수 있고 또 성능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여러 개로 이제 기능을 나눠서 인공위성을 여러 개 발사를 하고 근처에 있는 인공위성끼리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군집위성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와. 특히 이제 날씨 그리고 이제 통신 그런 거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위성보다는 군집위성으로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도 합니다. 네. 오, 군집위성? 네, 맞네, 맞다. 야, 우리 또 이렇게 해냈네. 와, 역시. 그럼 그 말씀하신 로켓은 언제 날리시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이미 한번 날려봤습니다. 진짜요? 언제요? 지난해 말에 한번 날려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날렸을 때 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저건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로켓을 우주로 날리려면은 이게 로켓이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지 이제 보는 그런 시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거는 그 엔진을 이제 시험을 해갖고 성능이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그런 보는. 연료에는 어떤 게 들어가요? 저희 도시가스나 버스에 많이 쓰이는 LNG, 메탄이란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와, 방금 발사된 건가? 그래서 이 로켓이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발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모습이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기능들이 작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12월, 지난해 말. 지난해 말에. 아, 그럼 성공을 하신 건가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목표한 궤도에 올리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엔진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로켓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제일 핵심적인 기능들은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궤도까지는 못 올라갔는데 다 그 성공적으로 발사는 된 건. 네, 맞습니다. 와, 그럼 다음번에는 진짜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날리는 것도 엄청 힘든데 로켓을 개발하는 것도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히 힘들었던 거는 자료들이 많이 공개된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들을 저희가 직접 체득하면서 이제 만들고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